시작할까요? 한 번만. 탈모가 진행될 때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든요. 그걸 이제 연모화라고 하죠. 이렇게 머리가 연모화 됐을 때 치료를 시작을 꼭 하셔야 되고요. 탈모가 진행되면서 이제 굵었던 머리가 얇아져서 솜털처럼 된 거거든요. 피네스트리드나 투테스트리드 같은 이제 탈모 약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. 다시 굵어질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슬릿 방식이라는 방법인데 이런 작은 두피에 구멍을 만드는 이런 그 일종의 칼이, 작은 칼이 있어요. 고밀도이식에는 조금 더 유리했어요. 심이 두꺼운 펜으로 글씨를 작게 쓰는 것보다는 심이 작은 펜으로 글씨를 작게 쓰는 게 유리하듯이 식목이는 원형으로 상처를 만들면서 모발이 꽂혀요. 근데 슬릿은 보통은 일자 형태로 구멍을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폭이라도 상처 자체가 적어서 좀 더 밀도를 만들기가 좋죠.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가 모발 이식인 것 같아요. 적은 투자로 최대 효율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니까 가성비가 쩔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사가 신경 써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우리 고객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탈모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. 2번은 왜 이 수술을 받는지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물어봐요. 세 번째는 1번하고 2번의 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얇은 모발, 굵은 모발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이 세 가지를 의사는 신경을 써야 돼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